참 더럽게 신경 쓰이네. 뭐가? 연우 씨한테 말이야. 진짜 잘 통하는 전 여자친구가 하나 있는데. 정민 씨? 응? 뭐야? 네가 미연 씨를 어떻게 알아?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지? 너가 보기엔 그 두 사람 사이 어떤 거 같아? 글쎄 모르겠는데. 난 남의 연애 사이엔 관심이 없어서. 네? 그런 사람이 내 연애 사이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냐? 누나랑 남이랑 같냐? 아 그래서 뭐 장민 씨가 뭐가 신경 쓰이는데 어쩌면 전 여자친구라면서. 오늘 우연히 같이 식사를 했거든. 연우 씨랑 미은 씨랑 그리고 미은 씨 남자친구. 아니 씨 전 남자친구라고 해야 되나? 그럼 무슨 조합이야? 밥이 너무 갔어? 아, 뭐 남사친, 여사친 같은 사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기도 하고. 오메, 누나답지 않게 뭐 이렇게 쿨해? 누나, 헤어지면 그 남자 관련된 거 다 불태워서 없애버리잖아. 그거야, 난 안 좋게 헤어졌으니까. 좋게 헤어지든 안 좋게 헤어지든 남자 여자로 만난 사이는 남자 여자 끝나면 다시 볼 일 없는 거야. 선 넘었던 상대하고 다시 선 넘는 게 어려워? 너 같은 타입이 있고 그 연우 씨 같은 타입이 있나 보지 뭐. 내가 보기엔 그들 절대 못 헤어져. 뭘 또 그렇게 장담까지 해? 아, 딱 보면 닮은 거 모르겠어? 그 두 사람 같은 종족이야. 연우형하고 장미은 씨 같은 걸 보고 같은 걸 느끼는 사람들이라고. 운명을 만난다는 것과 운명을 내가 갖는다는 건 다른 거구나. 연우 형이 누나 운명이라고? 여러 실험 끝에 내 DNA 러버라는 결론이 나왔어.